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트 NRC가 만드는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아트 바젤 마이애미 아트 페어 기간이어서 제가 그동안 아트 페어를 거의 무편집으로 그냥 풀 영상으로 계속 내보내 드렸죠. 어떻게 잘 감상을 하셨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트 바젤 마이애미 2022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번 아트페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트 바젤 마이애미에서 놓쳐서는 안 될 하이라이트 장면들, 주요 작품들을 보실 거고요. 두 번째는 아트 바젤의 판매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리즈나 아트 바젤 같은 이런 큼직한 페어에서는 미리 다 판다더라, 오픈을 하기 전에 다 팔린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진짜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그러면은 미리 다 잘 팔리는 건지, 그러면은 VIP 날 말고 다른 날 가시는 분들은 작품을 살 기회가 없는 건지, 그리고 만불 이하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트 바젤 가서 작품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부분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마이애미 페어 같은 경우에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마켓은 굉장히 상황이 좋지만 이렇게 중저가 마켓은 좀 상황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서 마켓의 상황이 좋았습니다. 이 부분을 부동산 시장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전시장 입구에 이렇게 루이비통에서 만든 특별 부스가 있었습니다. 쿠사마 야요이와 무라카미 다카시를 비롯해서 많은 작가들이 루이비통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한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LVMH에서 가고시안하고 콜라보레이션 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합치려고 한다, 뭔가 기업이, 그룹이 합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뭔가 이사회를 만들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죠. 앞으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을 더 많이 확장시키려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는 미리 그 알렉스 카츠의 작품 두 점을 이렇게 VIP 리스트로 공개된 작품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는 이거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 제 채팅방에서만 보여드렸었는데요. 페인팅하고 조각. 그 작품이 이제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었어요. 그 작품 리스트를 제가 아트 바젤이 열리기 한 3주 전쯤에 받았거든요. 그 3주 전쯤에 받았다는 말은 아직까지 그 작품이 팔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트 바젤이나 프리즈 아트 페어 같은 이런 큰 페어에서는 이렇게 미리 작품을 판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갤러리 어플리케이션을 넣고 나서 라인업이 되는 데까지 한 전시가 열리기 1년 전부터 세팅을 미리 다 해놔요. 좀 작은 페어 같은 경우는 갤러리 선정이 된 이후에 작품을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트 바젤 같은 경우에는 바꿀 수 없어요. 작가하고 작품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어플리케이션 넣었을 때 신청했던 그 작가, 그 작품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럼 이미 1년 전부터 세팅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년 전부터 이 작품을 팔기 시작해야 돼요. VIP들한테 이거 아트 바젤 나갈 거다, 이번에 바젤 나갈 거니까 이 작품 어떠냐 하고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팔아놓죠. 그리고 나머지들이 안 팔린 걸 끝까지 이렇게 미리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1년 전부터 파니까 그 전시장 가서 오픈을 해놓고 파는 게 아니라 미리 파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시를 하겠다고 한 작품을 꼭 여기서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팔렸다고 해서 고객님께 바로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팔렸어도 전시를 하고 전시가 끝난 후에 작품이 배송되죠. 그러니까 아트 바젤이 특별히 더 잘 팔리기 때문에 미리 다 판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리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1년 전부터 판매하는 작업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판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죠. 한 1년 동안 열심히 파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이 부스비도 충당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율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작품이 좋기 때문에 수준이 높기 때문에 또 원하는 고객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 채팅방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랑 제가 수다 떨고 잡담하려고 그 채팅방을 개설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 그 방을 개설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 이제 텔레그램이 이미 기술을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놨는데 그것들을 아직 오픈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텔레그램은 거래소가 되고 이게 지갑이 되고 여기가 은행이 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개설하는 아이디 있죠.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요즘에 핸들이라고 해가지고 골뱅이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알파벳으로 된 고유한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주소가 있는데 이것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용을 안 하시더라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이게 여러분의 이제 지갑이 되고 페이 아이디가 되고 브랜드 계정이 되고 앞으로 이걸 계속 사용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좀 들어가셔서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이 계정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골뱅이 뭐뭐뭐 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만드셔야 되고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의 브랜드가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소, 지갑 주소, 아이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브랜드고요. 이거 자체가 자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텔레그램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꼭 자신만의 아이디를 만드시고 또 정보도 공유하고요. 당연히. 뭔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수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만의 어떤 그룹, 소통방에서 이렇게 공개하고 확인도 하고 재밌잖아요. 좀더 발빠르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더 가까워지는 느낌도 들고 좋으니까 텔레그램 꼭 들어오세요. 아트 마이애미에서도 그렇고 아트 바젤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이번 윈터 시즌에 도드라졌던 작품은 알렉스 카츠, 알렉산더 칼더, 그리고 알렉산더 칼더 하면은 따라오는 게 호황미로 그리고 폰타나의 작품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럴 줄 알고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죠. 알렉산더 칼더도 소개해드리고 또 알렉스 카츠의 구겐하임 전시도 보여드리고 다 했죠. 자, 이게 트렌드예요. 그냥 지금 시장에서 아, 이 작가들을 좀 띄우려고 하는구나. 띄운다는 건뭐 가격 올리려고 하는구나. 이거 알수 있어요. 미리미리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뮤지엄에서 전시하고 경매장에서 경매가 올리고 그 다음에 아트페어에 이렇게 탁 많이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보세요. 세팅은 이미 1년 전에 되어 있었다 그랬죠? 어떤 작품 가지고 나올지 또 어떤 작가 나올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세팅이 다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뭐 비밀도 아니죠, 사실은. 비밀도 아니에요. 아트 바젤에 어떤 갤러리가 나오고 어떤 컬렉션을 가지고 나올 거다. 세팅이 다돼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작품 띄워야 되잖아요. 경매에다가 이거 올리자. 그래서 살 사람 모아 해가지고 가격 올리고 또 뮤지엄에서도 미리 전시하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 음모도 아니고 뭐 비밀도 아니에요. 다 알려진 사실이고 준비를 미리 하기 때문에 플랜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별로 어려운 내용도 아니죠? 그리고 특별할 것도 없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팔리기도 하는데 다팔 수는 없죠. 어떻게 다 팝니까? 여러분, 아트페어는요, 작은 페어나 큰 페어나 어디나 할거 없이 아트페어에서 흑자 보는 갤러리는 진짜 몇안 돼요. 아트 바젤이라고 뭐 별반 다르지 않겠죠. 부스비나 여기 작품을 운송하거나 보관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아트 바젤이라고 해서 다 흑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자체가 네임 밸류를 높이기에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갤러리는 아트 바젤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아트 바젤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꼭 메이저 갤러리, 유명한 갤러리만 초대를 하지 않아요. 뭔가 주목해 봐야 할,
시장에서 소외된 갤러리나 작가들을 좋은 기획을 가지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넣었을 때 그런 갤러리들을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김지영 작가님이 출품을 하셨어요. 나중에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에디션을 판매할 수 있는 에디션 부스는 따로 있습니다. 그 에디션 부스에 가면 유명 작가의 에디션을 좀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죠. 그리고 오리지널 페인팅이라고 할지라도 한 4,000불, 5,000불대에 살 수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기 때문에 내가 만불 정도의 예산이다, 최대한 맥시멈 만불이다, 그래도 작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매진이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아트바젤 마이애미가 특별히 좋았어요. 20주년 기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리디안이라는 또 특별전을 만들었는데 비엔날레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규모는 비엔날레에 비하면 크진 않았지만 그 작품의 수준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요, 일반 다른 갤러리 부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컬렉션들이 진짜 훌륭했어요. 특히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제가 얼마 전에 텔레그램에 그 알렉스 카츠 작품 페인팅 하나랑 조각 하나랑 미리 이제 VIP 리스트에 올라와 있던 거 텔레그램에다 공개를 했잖아요. 그 작품을 가지고 나온 갤러리, 에드워드 테일러 나흠이라는 갤러리인데요. 제가 알렉산더 칼더 그 전시 어퍼리스트 사이드 갤러리 투어 보여드리면서 가고시안 바로 아래층에 위치한, 거기 있는 갤러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갤러리에서 전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기획전시 거기서 했던 거, 알렉산더 칼더 특별전으로 이렇게 해서 기획전시 한 거 보여드렸죠. 그 갤러리 부스를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컬렉션이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이렇게 큰 갤러리였구나, 이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랬고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어요. 다른 분들도 이번 전시가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느낀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전 사실 전시를 좀 더 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이렇게 전시를 꼼꼼하게 이렇게 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알트페어는 전시를 아주 꼼꼼하게 보게 되지는 않거든요. 특별히 마음에 드는 작품만 이렇게 보지, 작품도 너무 많고 또 사람도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보지를 못하는데, 이번 전시는 좀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클래식한 컬렉션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은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카페뿐만이 아니라, 원래 아트바젤은 전시장 안에다가 스타 셰프들이 운영하는 그런 레스토랑도 집어넣거든요. 이번에는 카페 말고는 그냥 다 밖으로 보냈어요. 바깥에 컨벤션 센터 2층으로 다 올려보내가지고 식당은 밖에다가 그냥 다 두고요, 안에 전시장을 좀 더 많이 구성했어요. 그래서 작품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관이나 아트페어나 티켓박스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아트바젤에서도, 아트바젤 마이애미에서도 티켓박스는 없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피트니 미술관 갔을 때도 티켓박스가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피트니 뮤지엄에 이제 더 이상 티켓박스가 없습니다. 휴대폰으로, 여러분의 모바일 폰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결제를 하고 QR코드를 인증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점을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 작품이 유달리 인기가 많았어요. 이 작품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진도 찍고 웅성웅성 됐었는데요. 딱 그냥 그림을, 아니 작품을 딱 보면 워디 작가님 작품일 것 같이 보이세요? 일본적인 냄새 안 나세요? 영상 마지막 쪽에 가면은 알렉스 카츠하고 알렉산더 칼더의 작품들이 나올 텐데요. 그때 제가 그 가격을 좀 알려드릴게요. 얼마에 나왔는지. 그리고 제가 좀 눈여겨봤던 부동산 시장이 있었는데요. 팬데믹 이후로 계속 조금 집중해서 가격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어요. 마이애미의 부동산을.
특히 그 비치 쪽하고 사우스 비치 말고 좀 위쪽으로 가면 써니 아일레스 비치라고 있어요. 고급 콘도들이 많이 이제 새로 지어지고 모여 있는 써니 아일레스, 그다음에 브리켈 이쪽 지역에 부동산을 좀 보고 있었는데 그 가격이 진짜 웃기더라고요. 팬데믹 이후에 뉴욕이나 뭐 LA나 이런 대도시 사람들이 마이애미로 많이 이주를 했어요. 뭐 단순히 복잡한 도시에서 살기 싫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플로리다로 갔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LA도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도 널찍널찍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많고요. 뉴욕도 뭐 센터 쪽만 벗어나면은 미국은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한적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자, 거기에 아마 큰 역할을 한 것은 세금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뭔가 돈을 크게 번 사람들이 있는데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개인소득세를 걷지 않습니다. 이 개인소득세가 뉴욕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수익, 급여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돈을 많이 내야 되고요. 투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텍사스 같은 경우도 개인소득세는 없지만 거기는 부동산세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마이애미의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닛이 다 동이 났습니다. 유닛이 다 동이 나가지고 집이 없더라고요. 없고 20, 30% 이상 오른 아파트 가격이 1년 새에, 1년이 뭐예요? 6개월 사이에 그렇게 오른 것들이 있어요. 자, 지금 김지영 작가님 작품 지나가니까 먼저 이 얘기 먼저 할게요. 경리단길에 있는 P21 갤러리에서 출품한 작품이고요. 이렇게 개인전처럼 김지영 작가님 작품의 작품만 이렇게 포커스를 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 써니 아일레스에 있는 그 아파트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그 유닛이 가장 작고 뷰가 안 좋은 유닛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직 팔리진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격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60만불? 50만불, 60만불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70만불 이상으로 올라 버렸어요. 근데 그 유닛이 아파트를 이렇게 짓다 보면, 이렇게 모양을 특이하게 짓다 보면 굉장히 애매한 유닛이 하나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모서리가 진다든지 주차장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뷰라든지 발코니가 있긴 한데 뷰가 비치 쪽, 바다 쪽 뷰가 아니고 주차장 올라가는 길만 보인다든지 이런 좀 애매한 그런 데 있잖아. 그 집이 딱 그런 집이었어요. 그 집이 거의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데 그 집도 그렇게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자, 여기도 부동산의 얘기를 들어보면 젊은 신흥 부자들의 이동이 굉장히 많다. 젊은 신흥 부자들이 펜트하우스를 많이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암호화폐 관련해서 가장 활발한 도시 자체에서 밀어주는 그런 도시가 마이애미 그리고 텍사스예요. 채굴장도 많이 넘어왔고요. 전 세계에서 열리는 가장 큰 뭐 암호화폐 크립토 관련 컨벤션 회의도 여기서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규제도 여기가 굉장히 많이 오픈을 해주고 있어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스트릭합니다. 그래서 거래소들이, 웬만한 거래소들은 거기 오픈을 못해요. 상장도 잘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들이 투자자를 보호해준 것도 있어요. FTX 거래소 같은 경우는 뉴욕 사람들은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바이낸스 이런 거래소도 가입이 안 되고요. 그래서 NFT 거래도 사실상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지갑이 설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넘어온 이제 신흥 부자들 같은 경우는 단순한 투자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돈을 못 벌죠. 사업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쪽 관련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넘어온 거죠. 왜냐면 규제가 이제 심한 곳을 피해서 여기서 비즈니스를 열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추측이고요. 그리고 여기 공사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아파트 짓는 아파트 공사뿐만이 아니라 도로 공사, 무슨 컨벤션 센터 공사, 무슨 확장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프리포트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국 총리, 총리가 후보자가 리시 수낙이 있는데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했는데 리시 수낙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리시 수낙이 다시
되는 걸로 됐어요, 시나리오가 그렇게. 자, 그분이 뭘 했다고 했죠? 어떤 정치적인 우리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정책이 보리스 총리가 있을 때부터 영국의 프리포트를 확장하고 확장하는 데다가 정책을 펼쳤고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라고요. 프리포트 같은 경우는 세금 프리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창고들이 있지만 가장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미술 창고입니다. 미술 창고. 유럽에 있는 각국 유럽에 있는 이제 부호들 세계에서 0.1% 1%도 안 되고 한 0.1% 정도의 부자들은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들은 돈을 더 벌 가능성이 높죠. 그들이 이제 미술품에 돈을 헷지하고 그것을 어디다 옮긴다? 프리포트에다가 쟁겨 놓는다. 자, 창고에 작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유통이 많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의 상황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격은 더 올라갈 거예요. 특히나 비싼 작품들, 한 10억 원 이상 되는 작품들은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미국 상황은 아직도 좀 저렴한 작품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만불 이하의 시장도 상황이 굉장히 좋다. 너무 많이 팔렸다. 살 수 있는 작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좋다고 생각하면은 거의 다 팔렸어요. 그런데 제가 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갤러리 하시는 갤러리 관장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예요. 이번에 스쿱 아트페어 참가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스쿱에서 전시장 스케치를 하시면서 영상을 남기셨는데 어떤 작가님은 솔드아웃이 되셨고 어떤 작가님은 한 점도 못 팔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팔린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 상황 따라 꼭 다 많이 팔린 건 아니고 안 팔렸을 수도 있다. 네, 이거 제 관점에서는 제가 본 거는 다 많이 팔렸는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트페어에는 적어도 3회 이상은 나와야 이 작가가 알려져서 작품이 팔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또 어떤 관장님을 한번 만났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 작품은 뭐 잘 팔리고 이 작품은 잘 안 팔리고 작품이 좋은데 안 팔린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정말 정답 모범답안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작품은 좋은데 너무 좋은데 잘 안 팔리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그림을 많이 안 그려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방 딱 때려 맞은 기분이었어요. 정답이에요, 정답.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연예인 작가, 셀럽 작가들 얘기하면서 그 작가들이 미술 시장에서 그렇게 메이저로 성장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업 작가들이 작업을 하는 양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전업 작가들도 다 모두가 작업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기본이 뭐냐면 1년에 한 300점 정도 그려야 돼요. 그리고 100점 이상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비로소 마켓에서 조금 이제 알아주는구나, 인정하는구나 하는 정도로 서서히 알려지게 돼요. 그런데 그 정도 그림을 그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전업 작가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 작품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열정이 아주 많은 작가님들도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도 해내면 작품 좋고 감각 좋고 그러면은 그 정도 해냈을 때 작품이 안 팔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작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너무 핑계가 많죠, 항상. 나무 조각하시는 분들은 나무가 너무 비싸서 작업을 많이 못하고 또 설치 미술 하시는 분들은 장소를 못 찾아서 작업을 못하고 캔버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뭐 캔버스가 비싸서 못하고 작품이 커서 빨리 안 되고 내 작업은 세밀한 작업이라서 진행이 빨리 안 돼서 작품이 많이 안 나온다 뭐 핑계가 너무 많아. 이중섭 화가는 그러면 이중섭은 담배 껍데기 그 은지화에다 그려서 은지화가 유명해졌잖아요. A4 용지에라도 그려야지. 모래바닥에라도 그려야죠. 그죠? 어떻게 해서든 작업을 해서 흔적을 남겨서 온라인이든 어디든 올려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또 그러는 동안에 작품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일단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작품의 양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케팅이 어쩌고 저쩌고 시장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얘기고 일단 양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합니다.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그랜트 카돈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뭐든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을 해내야 된다. 워라벨은 없다. 워라벨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나서 할 수 있는 거고 현금 100억을 손에 넣기 전까지는 워라벨 없다고 자기는 캄리를 타고 다녔대요. 20억이 주머니 안에 있었는데 캄리를 타고 다니고 그냥 나이키 운동화 신고 다녔다고. 그리고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억만장자 파헤치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하는 건데 유튜브에도 이렇게 잘라진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 영상을 보고 억만장자들에게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분들이 이제 방송에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제 등장할 때 자기 전용기를 타고 내려왔는데 전 세계에서 내려온 억만장자니까 나는 누구고 저를 소개를 하는데 방송국에서 이제 100불을 줍니다. 100불. 100불을 딱 주고 차 한 대 줘요. 그냥 허름한 차 한 대 주고 이제부터 3개월 동안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을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휴대폰도 이제 압수합니다. 인맥도 쓸 수 없고 이제 여기서 1억 원의 현금을 만들어야 되고요. 3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사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얼마 이상짜리 사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거를 해내야 돼요. 근데 사람이 100만 원도 아니고 100불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해내더라니까요. 정말 해냈어요. 그걸 보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핑계구나. 못할 건 없다.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작가님들은 작업의 양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고 작업을 일단 좀 하자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우리 컬렉터 분들도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다. 이 작가를 볼 때 이 작가가 작품을 얼마나 해내는 사람인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에드워드 테일러 나음이라는 갤러리 지금 컬렉션 보이시죠? 이 알렉스 카츠의 페인팅 작품은 120만 불에 나와 있었습니다. 컬렉션이 옆 부스 옆에 있는 가고 시안보다도 훨씬 좋았을 정도예요. 대단한 갤러리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고요. 또 여기 이제 조각품이 하나 나오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45만 불에 출품된 작품입니다. 네, 전시장에 가지고 나올 때까지 주인을 찾지 못했어요. 미술관에서나 볼 법한 이런 대형 작품들 그리고 바스키아의 흔치 않은 스타일의 또 바스키아 작품도 있었고 컬렉션이 그 옆에 부스 가고시안보다도 훨씬 좋았을 정도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가고시안 부스까지는 한번 그냥 보실게요.
that's right. Oh, so I자, 알렉스 카츠 작품과 더불어서 우고 론디노네의 작품도 보이죠? 요즘에 아주 인기 있는 조각가 우고 론디노네의 작품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좀 야심작 아트바젤 마이애미 야심작 메르디안 이 전시 부스는요 특별전인데 멕시코 시티 베이스로 한 큐레이터와 작가들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아모리쇼 보여드렸을 때도 남미 작가님들을 소개하는 포커스온 하는 남미 작가님들을 주목하는 전시를 특별전으로 꾸몄죠. 이번에 아트바젤 마이애미 같은 경우도 멕시코 시티를 타겟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상업적인 성질은 배제를 하고 정말 작품 그리고 실험적인 그런 큐레이팅을 보여주는 작품이 전시가 되었어요. 이 지금 기획 특별 기획전이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아트바젤에서 이런 시도를 많이 했지만 이번만큼 규모가 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Aparte le digo que me mande fotos con Marco.자, 이제 아구스티노 부날룸이라는 작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런 아트 바젤이나 프리즈 페어나 이렇게 좀 큰 페어를 가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요. 여기에 나오는 작품들을 따라하는, 여러분 작은 페어에 가면요, 카피 작품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안 보시면 어떻게 구분해 내실래요? 지난번에 어프로블 아트 페어 뉴욕 에서 열렸던 어포러블 아트페어를 갔더니 이 작품이랑 너무 비슷한 작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명해도 아주 유명한 작품 같은 경우 뭐 폰타나라든지 뭐 마스키아라든지 키사링 이 정도로 유명하면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좀 이건 애매해요. 아고스티노 부날루미를 아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미술계에선 유명하시지만 일반 컬렉터들이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을 안 보시면 어떻게 구분해 내실래요? 여러분들이 구분하기에 가장 좋은 어떤 교과서적인 것들이 이런 미술관이나 대형 아트페어에 있습니다. 자, 작가들이 작품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컬렉터들도 많이 봐야 됩니다. 말고 답이 없어요, 여러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많이 아는 거 말고는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답이지. 다른 방법이 딱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하세요. 미술관도 가고 아트페어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실력이 늡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전시회는 특히나 이제 도드라지는 많이 출품됐던 작품이 알렉산더 칼더와 알렉스 카츠였는데요. 뭐 이런 모빌 작품, 큰 작품들은 옥션에서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 정보가 많죠. 근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을 발견해가지고 굉장히 조그만한 미니어처를 본 거예요. 이런 미니어처들은 사실 흔치가 않아요. 이런 소품들은 작가들이 좀 젊은 시절에 많이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흔치가 않은데, 여기 보세요. 이 위에 있는 작품, 조그만한 거. 이게 1밀리언이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게 375,375,000불에 나와 있었습니다. 좀 굉장히 귀하고 귀엽죠. 그런데 굉장히 비싸네요. 제가 물어봤을 당시에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주인을 기다리는 작품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루시오 폰타나의 작품도 굉장히 눈에 많이 띄죠. 뭐 이미 이런 작가들은 많이 유명하니까 항상 아트페어장에 나가면은 한두 작품 정도는 꼭 나오는데요. 그래도 특히나 많이 출품되는 해가 있어요. 이번에는 뭐 특히나 좀 도드라지게 작품이 많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아트바젤 마이애미 2022년도 하이라이트를 알아봤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 모습과 함께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른 써니 아일랜드에 있는 제이드 시그니처 아파트와 함께 파이나 프라이즈 밤에 촬영한 영상이거든요. 수상한 작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